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들의 고민이 또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만 아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을까. 뭐 생활에서든 학업에서든 아이가 혹시나 이걸 간섭으로 생각해서 삐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과연 부모님이 어느 정도 아이의 생활과 학업에 관여를 해야지만 아이가 좀 부담을 덜 느끼고 집안의 평온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긴 그쵸. 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나친 관여는 그러니까 아이가 결정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유형의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흐름이 아이들끼리 네. 협력을 하고 토의를 하고 참여를 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구축해가는 게 대세고 계속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결정을 못하게 되면 너 무슨 역할 할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이러면 적응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몇 년 전부터 불러왔죠.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그 헬리콥터처럼 여기서 뱅뱅뱅뱅 돈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군대 가거나 직장 네. 갈 때까지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습 동기도 안 좋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가정 환경이 학교 시설이나 교사보다도 오히려 아이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지나친 간섭도 문제긴 하지만 너무 간섭을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좀 간섭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랑 같이 놀던 친구의 네. 엄마가 저를 간섭하더라고요. 넌 공부 안 하니? 그치. 넌 밥 먹으러 안 가니? 그래서 남의 집 어머니께서 저를 직접 관리해 네. 주셨어요. 아니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거를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슬프네요. 이건 우리의 그냥 관심인데 아이들은 이거를 간섭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정말로 이 관심의 적정선이 될지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독서 습관 기르는 것에는 관여를 좀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제 흔히들 뭐 모범생이라고 부르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공부도 잘해, 인성도 좋아 학생들. 그리고 또 사교육은 꼭 이제 자녀와 상의를 해서 하고 싶은 것만 이제 시켰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은 합의점을 찾은 후에 학생과 합의점을 찾은 후에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해도 좋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상의해서 결정을 했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어떤 잔소리 대신에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에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친 간섭보다는 이제 칭찬을 하면서 슬쩍슬쩍 이게 현명한 간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 아이에게 중요한 수준이라던가 그런 규칙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거 정도만 이제 간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둘째가 7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세인 그 아이에게는 이제 손 씻고 밥 먹고 이런 생활 습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밥을 다 먹으면 막 기절하고 대단하다고 손을 쓰러지셨구나 대단하다고 이제 그거에만 하니까 이제 그거에 집중을 했고 네. 첫째 아이는 5학년인데 이 친구는 뭐 상을 타오거나 뭐 이렇게 밥을 다 먹으면 반응을 안 해 그래 상을 타와도 그냥 그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중시하는 건 독서예요. 엄마 저는 오늘 독서 10권을 읽었으면 10명의 선생님을 만났구나 하고 막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오늘 10권의 책을 읽었다고 이제 들으라고 칭찬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엄마가 중시하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인지시켜 주거든요. 꼭 그러니까 해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요. 10명의 선생님을 만났구나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부자사 개그 PD 같은 느낌이 있어. PD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그 짜오게 하려면 네. 별로 재미없지만 막 웃어주는 게 있어. 이런 쪽으로 짜와라. 유도를 이렇게 하시네. 그렇죠. 잘한다 해줘야 또 다들 또 기운이 나는 것처럼요. 제가 가끔씩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하는 얘기인데 너무 순종적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공부해라. 그럼 네 하고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만 공부하고 밥 먹어라. 네. 그럼 밥을 먹어요. 그럼 가만히 쳐다보는 거죠. 좀 그다음에 좀 책 좀 읽어라. 네. 책 읽. 이게 사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으려면 내가 진짜 잘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엄마라고 해서 얘가 뭘 해야 될지 정말 다 아느냐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 말과 얘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먼저 아이들한테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사소한 것도 아이와 대화를 하는 네, 그런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네. 그래요. 유난히 정말 이 중에서 애 없는 유일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듣기가 그랬는데 마무리가 네. 아주 훌륭했어요. 네네. 아니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결국은 간섭과 관심은 딱 한 끗 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나치거나 무조건적이면 간섭으로 아이가 느낄 거고요. 하지만 정말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다학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간섭보다는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의 고민을 보내준 학생은요,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이 될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엄마, 엄마. 제작진이 온지도 모르고 애타게 엄마를 찾고 있는 한 소녀. 지금 초등학생이 엄마. 엄마를 계속 찾는 거죠? 네, 엄마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엄마. 아저씨, 저희 엄마 못 보셨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예비 초등학교 6학년 이효영 양입니다. 엄마, 왜? 왜 불러? 평소에도 엄마를 자주 찾는다는 효영이 책을 읽든 TV를 보든 항상 이렇게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심지어 공부도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 해야 더 잘 된다고 하니 이만하면 효영이의 엄마 사랑 대단하죠? 효영아, 네? 엄마 왜 그렇게 찾아? 그냥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독 엄마하고 사이가 좀 좋네요. 아무 이유도 없네요. 그러니까 엄마를 불러서 딱히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싫어. 하지만 이런 효영이의 행동이 엄마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좀 세세한 것까지 다 저한테 보고하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수학 같은 것도 시작해서 이제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면 그걸 하려면 한 중간중간에 많이 쉬고 그래서 길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좀 방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적 좋네요. 네, 잘하고 있네요. 집중을 잘 못한다는 얘기와는 달리 꽤 좋은 성적을 보이는 효영이의 성적표.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와, 뭐 생활 계획표도 딱 벽에 붙여놓고. 네. 게다가 생활 계획표까지 스스로 세워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기특한 모습. 오늘도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는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맞춰서. 우와. 바로 타이머 맞추기. 공부를 할 때면 매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데요. 왜일까요? 시간 체크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이랑 구분하려고요. 드디어 공부 시작. 그런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딴짓을 시작하는 효영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공부 시작했다, 공부 끝났다. 엄마, 나 공부 시작할게. 공부 한번 시작하기 정말 힘들죠? 겨우 숙제라도 하나 싶으면 매번 밖으로 나와 상황 보고하기 바쁘니 말은 안 해도 엄마는 은근히 걱정되고 애가 탄다고 합니다. 오늘도 한 장만 풀게.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항상 체크를 해서 시간을 엄마가 정확히 모르니까 한참 있다 쉬게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정확히 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한테서 유난히 좀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봤잖아요. 선생님들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것 같으세요? 엄마가 좋아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네.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죠. 아, 잠깐 쉬는 기회에서. 네, 나 엄마하고 애정관계를 가지니까 이런 시간은 좀 양해해달라. 아. 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분리불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네.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성장에서도 이런 걸 보인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분리불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엄마 중독 분리불안은 항상 찾는 건데 제가 놀 때는 안 찾을 거예요 아마. 꼭 공부할 때만 공부하기 싫을 때 이제 그 핑계를 대고서 엄마를 찾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긴 준비 시간을 마치고 진짜로 공부 시작. 그런데 이번엔 몸을 책상 옆으로 이동하더니 화이트보드에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효영이가 종종 사용하는 공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일이 식을 적어가며 문제를 풀려면 팔이 많이 아플 만도 한데 오히려 조금 전보다 꽤 집중하며 잘 풀고 있죠. 노트나 책이 아닌 화이트보드에 문제를 푸는 이유, 무엇인가요? 책에 쓰면 너무 복잡해져서 화이트보드에 쓴 다음에 책에 난 답만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기 현실감이 없는 게 네. 시험 볼 때 보드판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쵸. 항상 모든 습관은 시험 보는 환경과 비슷하게 할수록 나중에 유리해지거든요. 알람도 그렇고 보드판도 그렇고 일반적이진 않아요. 자신만의 규칙을 굉장히 네. 많이 만들고 잘 실천하는 아이 같아요. 예전에는 보드판 쓰는 것도 좋다고 좀 하시지 누구 않으셨어요?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네, 공부를 해라. 근데 일반적으로 연습장 혼자... 대신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달라요. 그건 아니다. 이제 조금 집중해서 푸나 했는데 마침 귀에 들려오는 엄마의 움직이는 소리. 궁금해진 효영이는 아예 문제집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타이머만 책상에 홀로 남아 애처롭게 흘러갑니다. 9분 동안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재 매일 수학 학원을 가는 효영이. 1시간 동안 수업을 받고 집에 오면 잠깐의 숙제를 하는 것이 복습의 전부인데요. 그동안은 학교 성적이 좋아 더 재촉하지 않았지만 효영이가 6학년이 되며 엄마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학원 갔다 오면 딱 한 장 풀거든요. 그게 딱 적당한 건지 학원에서 또 풀어오는 거 보면 자기 딴엔 잘한다고 하는데 좀 틀리는 것도 많이 보이고 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높은 등급이던 학교 성적과 달리 이곳저곳 보이는 틀린 문제들 공부량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학 숙제를 안 푸는 거 많이 안 푸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더 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 그래서 엄마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외에도 개인 지도나 학습지를 더 시켜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보면 아이의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죠. 드디어 끝난 공부.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쉬는 시간입니다. 공부할 때 타이머를 맞춘 것처럼 역시 쉬는 시간도 정확히 하기 위해 먼저 알람을 맞추는데요. 어쩐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10분 단위로 맞춰놓은 알람이 무려 10개! 이렇게 많이 맞춰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분만 하려고 해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동영상을 보다 보면 10분, 20분을 훌쩍 넘기기 일쑤. 결국 엄마에게 직접 스마트폰 사용 제한 프로그램을 깔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스스로 세워놓은 계획표를 지켜보려는 효영이의 노력, 잘 되고 있을까요?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어플도 있고 들어가면 실행을 차단할 수도 있고 항상 허용할 수도 있고 일일 사용 시간을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동안 얼마씩을 줄 건지 해가지고 시간을 아이와 약속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놨더니 딱 그 사용 시간을 다 쓰려고 하는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두면 그거를 미리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다 쓰더라고요. 이렇게 수학 공부 하나 하려면 우여곡절이 많은 효영이지만 단 하나 주산을 할 때만큼은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암산 2급, 주산 6급에 나름 괜찮은 실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학 주산 10잔! 제한시간 안에 50개의 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3년 넘게 해왔으니 당연히 결과도 좋겠죠? 아까 공부할 때보다 훨씬 집중하네요. 50문제 중 단 4문제만이 오답. 이렇게 잘하는데 엄마는 주산을 계속 시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가 그 연산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 연산하고 주산 연산하는 방법하고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적용이 잘 돼가지고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서 저도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게 이 주산학원을 언제까지 보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정말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일단 주산은 눈하고 머리하고 손을 쓰는 제 대표적인 시지각 협응 훈련이기 때문에 네. 지능 개발에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연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 자신감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연산력이 떨어지는 수도 생겨요. 암산을 하는 데 필산을 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고 네네. 오히려 이제 분수 소수식 비례식 이런 식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산을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술을 가지고 노는 취미 활동 정도 그렇다면은 이제 허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름의 공부 방법도 계획도 있지만 좀처럼 잘 지키지 못하는 효영이. 엄마를 향한 사랑만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 될 효영이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같은 나이 때에 딸을 데리고 있어서 보니까 그 서론이 좀 긴 아이들 있죠. 공부할 때 뭐 물 갖다 놓고 펜 갖다 놓고 뭐 해놓고 또 이거 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선생님. 역시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람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두는 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 쉬는 시간을 챙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놀기 위해서 흐름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알람을 이용하고 엄마에게 수시로 확인하고 저 공부 시작해요. 공부 끝났어요. 이런 행동은 이제 집중을 오히려 흐리고 효과가 높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날 하루의 일정을 표로 정리해서 엄마하고 나 공부 시작해요가 아니라 그 표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죠. 공부 시작했다, 이날 끝났다, 뭐 했다 해서 그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서 밤에 자기 전에 엄마한테 몰아서 너무 잘했다고 네. 폭풍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오늘 또 체크리스트를 열심히 작성을 하고 밤에 엄마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점차 알람이나 엄마 확인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를 확인받는 행동을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좋네요. 네. 근데 좀 걱정이 돼요. 왜요?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네. 지금은 이제 10분 간격으로 맞춰놨는데 알람을 체크리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5분 간격으로 맞춰놓을까 봐 알람을 체크리스트 시간까지 또 알람을 맞출까 봐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 있잖아요 이 텀을 쉬는 네.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규범적으로 뭔가 좀 하려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쉬는 걸 잘 지키는 사람이 또 일을 할 땐 또 제대로 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전 좀 대단하다고 봐요. 현재 학교 성적은 잘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사실 학교 성적이라는 게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 이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아이가 학원 숙제나 아니면 문제집 풀 때 꽤 많이 틀린 거 보면 네.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라고 볼 수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복습을 통해서 실력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목표 학습법이라고 네. 시간과 양을 같이 정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40문제 풀겠다. 그러면 효율성하고 속도를 다 체크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좋은 방법은 40문제만 풀고 나서 놀겠다예요. 그러면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마지막 방법인 시간만 정해놓고 양은 안 정해놨기 때문에 적게 풀든지 많이 풀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을 보내려고만 하죠. 네네. 그러면 이 방법은 효율적인 면에서 매우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최소한 엄마가 40문제만 풀고 놀자. 아니면 1시간 동안 40문제 풀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간섭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민성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 성적하고 학원에서 문제집 푼 그 결과하고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을 좀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길게 시간을 따진다고 해서 길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줘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집을 좀 푼 것을 보니까 좀 일관되게 답을 틀리는 유형과 단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단원이 소수의 나눗셈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계산 방법이 좀 익숙치 않은 겁니다. 좀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효영이야말로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게 아주 필요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 좀 어려우니까 엄마랑 같이 규칙을 정해서 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을 공부하면 뭐 엄마와 어느 정도 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준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엄마와 노는 걸 좋아한다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오면은 그런 시간을 이제 안 갖겠다 뭐 험하게라도 좀 습관을 초기엔 좀 잡아주셔야 그래도 공부하는 힘 그리고 엉덩이 힘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득하게 앉아 있기 위해서는 이제 자꾸 다른 데로 관심이 돌리고 지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흥미가 떨어질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씩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놀이나 꺼리들을 생각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때 그 스마트폰으로 다시 TV 다시 보기처럼 너무 흥미로운 것들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미라를 색연필로 열심히 색칠 꼼꼼하게 색칠한다든지 아니면은 초를 재고서 구구단을 빠르게 외운다든지 아니면 수학 개념을 가지고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른다든지 네. 약간 흥미가 절반이면서 이렇게 공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해서 일어나고 싶은 욕구를 좀 자제하면서 그런 활동을 몇 개 만들어서 하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자신의 그런 기록하고 확인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그 문제 은행들을 이용하면 언제 며칠 날 몇 그렇죠. 시에 수강을 네. 했는지 기록이 쭈루룩 나오고요. 그 시험을 쳐서 채점을 할 때마다 그 점수들이 그 그래프와 도표화돼서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면서 뿌듯하게 아, 늘어났구나 줄어들었구나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학습도 좀 권해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검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중으로 높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언어성은 평균 정도인데 동작성은 우수 수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언어성하고 동작성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 네. 이게 동작성이 높고 언어성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타고난 건 좋은데 후천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아. 그런데 이 아이의 강점을 보면 토막자기, 즉 공간지각력이 좋고요. 행렬추리, 추론력이 좋아요. 네. 약점으로 보면 산수, 연산이 약하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호쓰기라고 네. 시각적 기억력과 집중력이 좀 약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왜 몇십 분을 견디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이 아이는 한 시간 단위로 그 스톱워치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는 한 시간보다는 약 30분 정도 정해놓으면 그 정도 시간은 집중할 수가 있을 텐데 네네. 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중간에 분명히 지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수학 성취도 평가를 한 걸 보도록 하면 한 66%이기 때문에 못하는 이렇게 수준은 똑같기도 쉽지 예, 않네요, 대리. 결코 아닌데요. 그 이해력은 좋으나 이제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수의 약분 부분이 이제 취약하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현행에서는 네. 소수와 분수의 관계, 그다음에 넓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세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네. 소수의 계산에 좀 약점이 있다는 거 보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이제 효영이에게 약간 이제 닥달을 좀 하셔도 되는 좀 이렇게 긴장을 좀 시켜줘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수학 평가지를 보면서는 어떤 점을 좀 지적하고 싶으셨어요, 선생님? 네, 후행 문제지를 봤더니 9번, 10번, 13번, 14번 문제가 틀렸는데 이게 전부 다 도형의 넓이는 합동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네. 일관되게 틀린 거죠. 그리고 또 12번 문제를 틀렸는데 분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행 문제지는 이렇게 받고 현행 문제지를 봤더니 5번, 10번이 틀렸는데 이게 약수, 배수, 확률 관련된 문제고 11번이 분수 관련된 문제 네. 그리고 13, 14번이 도형의 둘레 관련된 문제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과 후행이 전부 다 동일한 부분이 약점으로 맞힌 거예요. 아까 66%가 네. 또 동일했던 게 약점 부분이 일관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학년 1, 2학기에 지금 도형하고 그 분수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가서 그 두 단원은 반드시 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꼭 집어주시니까 일단은 뭐 조금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바로 화이트보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방법인지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집에 이 보드판에다가 네. 이제 그 보드펜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 뭐 무슨 행사, 스케줄, 물건 다 정리하는데 네. 그리고 적어놓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특히 또 남한테 돈 빌려준 거는
보드펜이 아니라 그런 유성 매직으로 적어요. 절대 지워지면 안 되거든. 혹시라도 이게 지나가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고 나면 쓸 때 잘 외워져요. 그래서 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보드판 풀이의 방법 자체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보드판 풀이의 장점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번 또 풀 수도 있고 왜 책에 흔적이 없으니까 뭐 풀이를 안 보고 직접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 효영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연습장이나 혹은 노트 이런 걸 마련해서 푸는 것을 더 추천은 하겠습니다. 네. 효영이는 그래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풀이를 보고 누군가 아 이런 부분은 잘했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까 좀 지도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풀이 흔적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효영이에게 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강을 좀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는 상태로 보이니까 혼자 인강을 보면서 쭉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네.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우선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료 인강을 어느 시간에 저녁에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마와의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시간표 계획표를 짜주고 그렇게 계획표를 지키는 것을 어머님의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랑 같이 인강 들어도 괜찮겠네요. 어머니 옆에서 앉아서 그죠?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본 거는 화이트보드를 푸는 게 익숙하다면 그걸 구태엽 전 없애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체계적으로 푼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으로 화이트보드에 푼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하기 방식은 되게 좋잖아요. 엄마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일단 푼 다음에 엄마 불러다 놓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 내 거가 되는 좀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요맘때 아이들이 정말로 그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합니다. 뭐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많이 하지만 사실 여자아이들은 뭐 SNS나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우리 효영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차단 앱을 깔기도 했는데 사실 크게 효과를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또 이것 외에도 어머니께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최대한 안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안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네. 쓰게 하고 뭐 규칙을 정한 앱 다 소용없고요. 왜냐하면 뺏을 수 있으면 뺏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을 몇 가지 뭘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같이 약속을 정해서 계획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달성했을 경우는 이제 보상으로 스마트폰을 뭐 3시간 마음껏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엄마와 네. 함께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만 비비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루에서 하루 종일 보낸다든지 네, 굉장히 네. 큰 선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상에 대한 선물들을 주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람 울릴 때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와서 엄마한테 말을 하는 게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좋아해? 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귀찮고 힘이 드는지 네.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너의 그 집중력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 알람이 아니라 분량 알람. 분량을 정해놓고 이게 달성됐을 경우에 이제 와서 얘기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 앱을 시간 조절 앱을 스스로 깔아달라고 한 걸 보면 아무래도 스스로 문제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당장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분명히 어떤 학생들에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규칙, 시간은 어느 정도 하겠다.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머님과 약속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직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고 집중력도 조금 약하고 불안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작은 일이라도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해내는 연습을 좀 시키는 것을 어머님이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옆에서 꼼꼼하고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도하시는 게 초반에는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엄마의 이런 지도 시간이라든지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걸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계획표를 짜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별로 지켜나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계획표를 잘 보니까 오전 공부 시간이 없어요. 예, 오전에 상황입니다. 공부 시간이 네. 없고
그리고 영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수학은 1시간 학원 공부가 전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특이한 점으로 샤워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샤워가 1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계획표상에 이런 생활 태도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는데 네. 혼자서 이걸 개선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게 될 효영이의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또 공부하는 지금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휴대전화와 좀 멀어지는 거, 스마트폰과 좀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엉덩이 힘을 기르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지만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놓치지 않고 꼭 전해주실 결정적 한방 전해드려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쓰기 확인입니다. 그동안의 학습이나 경과를 말과 행동으로 확인했는데요. 차분히 앉아서 써서 확인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집중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집중 시간이 다 다른데요. 이 아이의 집중 시간은 1시간은 너무 깁니다. 제 생각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학습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량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셀프입니다. 뭐 흔히들 물은 셀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부도 역시 셀프죠. 스스로 계획을 잡고 그리고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나이입니다. 이제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아, 오, 짠. 이거 셀카봉이잖아요. 네, 많이 보셨죠 요즘에 뒷거리 다니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셀카봉인데 이 어머니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효용이를 위해서 네. 어머니께서 집에 있을 때 항상 개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온라인에 다 개인 방송 하고 있으면. 효용이가 엄마가 뭐 하는지 궁금할 때 그쵸. 사이트 접촉해서 이제 보면 돼요. 아, 엄마 이거 하고 있구나. 왔다 갔다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효용이를 앉혀놓기 위해서 차라리 어머니가 움직이더라.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가 계속 치고 당기면 된다. 궁금하지 않으니까 네네. 공부에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같이 인강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부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엄마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학습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한테 의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선생님? 독서 강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바로 고전인데요. 고전은 그쵸. 흥미롭고 재밌기도 하지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제가 동서양 고전 중에 하나씩을 뽑아서 그곳에 담긴 수학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와. 아니 그 고전이라고 하면 네.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이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나 줄리엣. 로미오나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죄송합니다. 아 부러워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니까 네. 어떻게 하면 몰래 만날 수가 있을까? 자꾸 연구하면서 이런 수학적 사고를 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네. 그 진짜 오늘은... 로미오나 줄리엣에 아 로미오나 줄리엣은 거기에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빠져 있죠.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실생활에서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과연 고전 속에서 정말 책 속에서는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았다는 게 너무 궁금한데요. 자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전 속에 담긴 수학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양 이야기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폭풍우에 휩쓸려 걸리버는 소인국 릴리풋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몸집의 걸리버를 보고 소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걸리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해줍니다. 첫째, 걸어다닐 때 국도만을 이용할 것. 둘째, 사랑하는 국민과 말 등을 밟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할 것. 셋째, 동의 없이 국민을 손으로 쥐지 말 것. 넷째, 그에게 지급된 하루 식사량은 1728인분일 것. 이때 네 가지 규칙 중 다른 규칙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 호기심이 생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항목인데요. 왜 하필 걸리버의 식사량을 1700인분, 2000인분 아니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1728인분이라고 지정을 한 것일까요? 이 1728인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바로 소인국에 살고 있는 수학자들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수학자들이 걸리버의 키를 재어본 결과 소인국의 소인들보다 12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12배가 더 크다면 몇 배나 더 먹을까요? 얼만큼의 음식이 더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 질문에 12배가 더 크다면 하루에 12인분을 더 먹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키는 높이일 뿐이고요.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인국 사람과 걸리버의 몸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인국 사람과 걸리버의 닮은 비는 1대 12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닮은 비가 A 대 B이면 부피의 비는 A의 3승 대 B의 3승이 됩니다. 부피로 계산할 때 3승을 쓰는 이유는요. 넓이를 구할 때는 괄호 곱하기 세로인 건 아시죠? 도형의 부피는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면과 높이를 곱합니다. 그래서 부피의 비는 세 변의 길이를 곱한 수, 세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닮은 비가 1대 12라면 부피의 비는 1의 3승 대 12의 3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의 3승, 즉 12를 3번 곱하면 1728이라는 수가 나와서 소인국 사람과 걸리버의 부피의 비는 1대 1728이 됩니다. 부피의 비가 1728배이기 때문에 음식을 1728인분을 준비했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걸리버 여행기를 지은 작가 조나선 스위프트는 평소에 수학적 감심이 남다르기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상상의 세계를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피와 면적을 계산해서 이야기를 쓴 것이죠. 18세기 영국 수학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작가인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아마도 지금 많이 읽히는 수학 동화, 수학 스토리텔링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동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 속 수학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임꺽정 이야기인데요. 임꺽정은 무리 지어 다니는 도적대의 우두머리인데 그냥 도둑이 아니라 의적이라고 불리죠. 양반들에게 훔친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인데요. 관과에서는 임꺽정과 무리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느라 늘 숲이나 외진 곳을 숨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임꺽정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 중에 도적 무리가 산을 가다가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물어보죠. 이보게, 이 바위의 높이가 얼마쯤 되어 보이나?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아하니 아마도 서너 길은 되어 보이네. 에이, 무슨 서너 길이야. 그보다 훨씬 높지. 이 둘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요. 실제 바위의 길이는 얼마였을까요? 아주 높이 위태롭게 써 있는 바위의 높이를 어떻게 잴 수 있었을까요? 이때 해결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의학수리 천문에 밝은 임꺽정의 참모 서림입니다. 서림은 망해도법을 이용해서 바위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망해도법은 조선시대의 길이를 재던 측량법인데요. 말 그대로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을 육지에서 건너다 보고 그 거리를 헤아리는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망해도법을 이용해 어떻게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령 나무 막대기를 재고자 하는 바위나 그 물건의 방향에 맞춰 세우고 그 그림자의 길이를 잽니다. 예를 들어서 1m인 막대의 그림자가 2m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위의 그림자를 재는데요. 바위의 그림자가 10m라면 바위의 높이는 5m가 되겠죠. 오늘날의 수학에 도입해보면 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측량에 사용했던 망해도법은 삼각비에 해당합니다.
태양의 빛이 바위와 나무 막대기의 각의 크기가 같도록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 끝과 바닥에 이르는 각과 바위 위쪽과 바닥에 이르는 각도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두 개 만들어지죠. 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의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길이분의 물체의 길이가 삼각비에서 보면 탄젠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막대의 탄젠트의 값을 구하고 바위의 탄젠트 값을 구해서 삼각비이므로 서로 같다고 하면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분의 막대의 길이는 바위의 그림자의 길이분의 바위의 길이가 되는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도 알고 막대의 길이를 알고 바위의 그림자의 길이를 알게 되면 손쉽게 바위의 길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꺽정 이야기 속에 녹아있던 우리 선조들의 측량법. 이미 오래전부터 삼각비를 활용해 토지 측량 등 실생활에 적용해온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따로 스토리텔링, 수학 동화를 찾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읽어왔던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수학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하나씩 찾아 원리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내용도 더 잘 이해되고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이야기 속 수학 찾기 적극 추천합니다. 와, 그냥 열심히 책으로만 읽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놀라운데요.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저는 걸리버 여행기 안 읽고 걸리버나 여행기죠. 다 어머니가 좀 싸게 어떻게 생각해 사오셔가지고. 근데 웃긴 게 키는 뭐 1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그렇죠.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오히려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겠구나. 제 밥값 주다가 진짜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아까 그 부피나 이 삼각비 측량 같은 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만나면 좀 이해도 잘 가고 재밌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책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학 관련 동화라든지 뭐 창작 만화들이 그렇죠. 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걸 저도 한번 뒤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들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참 많이들 노력하셨구나라는 흔적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현실과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약간의 오류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갈등하는 게 정말 이 오류들을 찾아줘야 될까? 아. 네, 정말 이걸 알려주는 게 맞을까? 흥미를 북돋아준 것만으로 이것이 다 용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갈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처음 접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재미있기도 하고 거기서 수학 원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읽힐 때 야 여기에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대 이러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읽기 싫어지고 아유 엄마가 뭔가 다른 그 속뜻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을까요, 선생님? 목욕하다가 욕조 바깥으로 넘치는 물을 통해서 왕관의 이제 순금 밀도를 알아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엄마가 미리 메모해 놨다가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그건 두꺼운 책을 다 전달해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요즘 연극 대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방진 관련 이야기나 수학 지혜 같은 것들을 소재로 그걸 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하면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수학은 진짜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아, 어디 네. 가서 이런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수학 시청자분들도 보통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고전이나 뭐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수학의 원리 알고 계시다면 우리 수학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보고 다른 데 가서 많이 써먹겠습니다. 아,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400초 수학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400초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일상적인 수학적 궁금증도 많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도 늘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